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할 때 조금 힘있게 아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접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럴 때 아멘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이 정도는 좀 돼야지. 형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꼭 참았다가 오늘 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렇지. 주문을 확 찍어. 이게 내 옆으로 말씀이 날아가 버리면 안 돼. 날아가는 말씀 확 잡아. 아멘. 여러분 프로야구 안 봅니까? 예? 예. 날아오는 공을 피하면 그건 선수가 아니지. 예? 쫙 받아들여. 예?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쫙 던져서 아웃. 그 다음에 하나로 만져가면 안 돼. 바로 삼루로 쫙 또 넣어놓으면 아웃.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마음에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입니다. 어둠을 밝혀내고 어둠을 떠나게 하고 이 진리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 천지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받을 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말이야. 아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 먹고 산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곳에 위로 받으러 오셨습니까? 물론 받아야지요. 그러나 위로만 받고 가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가면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라. 아멘. 스피처얼 오페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은 말입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먼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헤게모니 말입니다. 이 주도권 말이에요. 영적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서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뺏깁니까? 왜 당합니까? 왜 눌립니까? 여러분 왜 그들에게서 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오늘 밝혀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3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은 3차원의 세계고 예. 3D라고 그래. 3D. 3D가 뭐예요? 입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3D 프린터는 뭐예요? 뭘 하나 마이크를 이렇게 해두면 이걸 프린터가 이렇게 뭘 하나 갖다 놓으면 깎아버려. 그대로 만들어버리. 이게 3차원이죠. 2차원은 평면이에요. 예. 1차원은 점이고. 그 점들이 이렇게 찍어져서 뭔가를 그려내기도 하죠. 그럼 평면 2차원입니다. 예. 영화를 보면 2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입체는 3차원인데 그 위에 넘어서 하나의 세계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매일 당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가정에 어떤 여러분 고난과 환란을 가져온 것들을 잡아내고 이런 걸 했는데 제가 그 어떤 지역을 상대로 영적전쟁을 처음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몽골의 홉스골이라는 지역에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생애에서 가장 최초로 대형 집회를 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는 수많은 영적전쟁을 했지만 그때는 제가 개인적 차원, 교회적 차원 뭐 이런 그 소규모 전투를 했지 대규모의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예, 그 원수는 단 한 번도 그 지역은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마귀는 예? 몽골이라는 지역이 그때 당시 우리가 한 5, 6년 전 5년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우리가 선교에 이제 배낭을 메고 선교를 나섰는데 그
이 지역은 그때 지금은 몽골이 많이 복음화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역은 굉장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울란바토르에 가면 좀 있었어요. 예, 네, 거기는 수도니까 해피라 시티니까. 그런데 지역으로 가면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곱스골이라는 그 도시에 예, 한 스님,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라마 불교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토속 신앙으로 그냥 그 라마 불교를 순환. 그냥 뭐 봉우리 가면 막대기 심어놓고 막 빨간 층 파란 층 막 휘날리게 만들어놓고 그냥 무속 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통 불교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한 그 스님이 딸을 공부로 울란바토르 보냈는데 이 딸이 스님한테 잡혔어요. 아, 스님한테 잡힌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잡힌 거야. 공부하러 왔다가. 그래가지고 이 딸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공부하러 보냈는데 인연이 공 뭐 성경을 공부한다고 이래가지고 스님이 행차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교회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를 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스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저 얘기 좀 차 한잔 하시면 얘기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래층에서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스님도 거기에 최고 대단한 그 스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선교사님 저와 같이 사역하는 이 황필남 선교사님은 최초로 몽골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고 최초의 한국 선교사고 대단한 분이에요. 뭐 한 10년도 안 됐는데 막 3천 명의 세례를 주고 지금은 유럽, 미국 이런 지역에 수십 개의 몽골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장군이야. 조용하신 분인데 스님하고 맞짱을 떴는데 이 스님 무릎을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 머리 끌고 가다가 이 스님이 목사님한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나 오늘 스님 뭐 벗겠습니다. 나 돌아가면 내 절을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고 하시야 뭐 절을 바꾸더라도 하시오.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스님한테 집중적으로 시키고 성령 세례 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예, 그 스님이 아주 작정을 하고 가서 오늘부터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절은 교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도들이. 그런데 이 스님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아 스님이 간다면 가지요 뭐 이래갖고 어차피 정통 불교도 아니니까 예,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그 신앙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그 절대자의 힘을 믿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따라다니는 분들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절에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가 이제 신도가 최초의 신도가 된 겁니다. 뭐 다 됐겠습니까? 아유 나 오늘부터 절 안 올랍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는 절로 갈랍니다. 이래가 절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은 한 번도 공격받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완전히 사단이 다 장악하고 누구도 자기의 경배하고 무릎 꿇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 하나가 변해가지고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양이 차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스님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아이고 못하겠어 나 다시 절하랍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퍼스 목사를 보내고 작정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콜이 왔어요. 예, 목사님 여기에 홉스골이라는 도시가 딱 2만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경기장을 빌릴 테니까 여기 집회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나 기도해 보겠어. 근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가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 빌리는 돈들 그다음에 방송국 광고하는 거 이제 그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자금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제 팀을 이끌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한 25명 그리고 이제 울란바트라 월드비전 사역팀들 한 20명이 합류했어요. 그래서 한 저희 사역자들 한 50명 정도가 이제 여러 차에 나눠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크리스천 연예인들 아주 몽골에서는 최고 가는 연예인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호텔로 그리 비행기 태워서 보내가지고 이제 그 공연 크리스천 공연을 좀 준비하게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50명이 비행기 타고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럭을 타고 가는 거죠. 러시아제 집차를 타고. 그런데 너무 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저는 잘 몰랐어. 예,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거치고 결국 그 집회가 되는지를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야, 그 사단의 조직들이 이제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쉬지 않고 24시간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예, 그냥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몽골 드라이버인데 거기는 뭐 길도 없어요. 그냥 가면 길이요. 그냥 초원이니까. 근데 산도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좀 마음이 안 돼가지고 24시간 운전을 하니까 뭐 화장실 가고 잠깐 뭐 컵라면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달렸으니까 잠을 안 자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차에서 막 머리에 막 부딪히고 막 워낙 길이 험하니까 이렇게 졸다가 한번 팍 부딪히면 류창에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확 머리 비볐다가 또 자고 이렇게 이제 근데 워낙 험하니까 막 의자가 부서져가지고 막 목사님 의자가 부서졌어요. 의자가 막 부서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여기 그 지금 그 우리 김차로 간사님은 나중에 이제 내려가지고 보니까 엉덩이가 다 껍질이 벗겨져 버렸어요. 얼마나 차가 흔들려 버렸는지 의자가 벗겨진 데다가 의자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다가 가끔씩 막 활짝 마고 궁뎅이는 막 됐다고 하니까 이 껍질이 벗겨졌더라고. 그런 이제 하는데 그건 괜찮아. 껍질 벗겨진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산악에서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브레이크 고장 나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내가 최초에 예, 그런 대규모 영적 전쟁을 예, 갔을 때 차가 브레이크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지금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막 내리막길 쳐봤는데 그러니까 또 그때 이제 졸다가 정신 바짝 나가지고 천사는 도울지어다, 천사는 도울지어다 막 이제 천사를 도우라 하고 막 기도하는데 예, 가까스로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이런 낭떠러지 속에서 브레이크 고장인데 살아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말 놀랍게. 그리고 이제 24시간 넘게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쳤고. 그리고 이제 내일 집회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거기에 교도소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교도소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교도소 집회를 또 바로 옆에 있는 교도소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두 번째 역적전쟁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몽골의 지도자, 그러니까 몽골의 그 집회를 코디네이션 하는 지도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지도자 중에 핵심 지도자 부부가 그 친구가 통역돼야 되고 막 연예인들 그런 행사 주력도 해야 되고 내일 공연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거든요. 예.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와, 몽골 사람은 화끈하게 싸우더만. 우리나라 싸움 해봐야 예? 뭐 심하게 싸워봐야 뭐 값싼 거 뭐 밖에서나 몇 개 던지고 막 이러지. 이분들은 막 내 앞에서 싸우는데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요. 자기 부인을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말렸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네. 지금 내일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24시간 여기 달려왔다. 어? 비행기 타고 24시간 달려서 한숨도 쉬지 못하고 내가 잠깐 쉬고 내일부터 집회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내일이 집회인데 너네들이 지금 무슨 부흥회를 이렇게 하냐. 부부간의 부흥회를 그렇게 해두마이. 내가 2년을 가만 안 두겠다. 오늘 밤에 그냥 작살 내보겠다. 야. 그러면 또 몽골 여자 셉니다. 몽골 여자들 보통 세서 남편한테 안 지어요. 에? 네가 뭔데 막 또 막 몽골로라 했다가 막 짧은 한국말로 했다가 막 이래. 내가 그거 싸움 말리냐고 새벽이 돼버렸어. 싸움만 말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 뭔가 좀 내일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러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에? 그러니 해야 된다. 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 이거 따질 때가 아니지 않냐. 부부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하고 나니까 지쳤어. 새벽에 밝아버렸어. 자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또 거기 뭐 호텔도 아니야. 뭐 쉬는 것도 없어. 예, 그냥 무슨 움막 있는 거 몽골에 있잖아. 게르. 거기에서 대충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회할 장소로 가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음향, 영상,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무대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물론 뭐 이제 이렇게 힘든 건 다 거기서 와서 이제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작 가지고 간 거 스피커 이런 거는 또
트럭을 싣고 왔거든요. 그걸 다 세팅을 해서 그 큰 경기장을 다 세팅을 해야 되니 그렇게 하는데 또 세 번째 영적 전쟁. 구름이 몰려오는 거야. 빗방울 때리는 거야.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어. 갑자기 시커멓게 하늘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사단이요. 계속 이 집회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는지. 그냥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야. 싸울 때 에이씨 성질나. 야 너네가 이렇게 집회 되겠냐? 야 철수 이러면 끝이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일은. 근데 이제 구름이 오는 건 어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내가 그 의지로 철수하고 안 하고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대학생 때 청소년 캠프로 데리고 와서 비를 멈춰본 적이 있잖아. 바람을 멈춰본 적이 있잖아. 그게 영적 전쟁인 걸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앰프 시스템 뭐 하고 있는 분들 50명 전원을 야 하던 일 중단해. 다 모여. 그 경기장 중앙에 다 모여서 손을 딱 잡고 예 서클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 집회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지셔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고 제가 카메라맨한테 그랬어요. 주사님 지금 잘 찍어 지금부터. 예. 그리고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나는 확신이 있었거든.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지금부터 구름이 물러간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이 집회를 방해하고 예? 몰려온 이 구름은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에 구름이 쫙 떠나가는 거야. 그걸 카메라에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CTS, CBS 텔레비전에 다 내보냈습니다. 예, 박수로 영광, 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예, 그 중보기도 팀은 계속 경기장을 돌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영상 음향 팀들은 이제 세팅을 하고 있고 예, 비가 오면 뚜껑이 없는 경기장이니까 집회는 무산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또 몰려와. 그러면 다시 모여.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따라가. 그러면 구름이 또 도망가고. 이게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에? 전쟁.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전쟁은 끝나서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오면. 예. 그런데 예상대로 사람들이 와. 그런데 문제는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러시아 이 공산당 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씨가 추운 너는 알코올의 힘으로 노숙자들이 소주 한 병 먹고 자는 이유가 그 먹고 자면 열이 납니다. 예? 그래서 노숙자들이 소주를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낙 추운 곳이라 이 술을 많이 먹어요. 몽골 사람들이 보통 북한술. 여러분요 위스키 그 러시아제 위스키 한번 먹어봤어요? 예, 이거 한 모금만 먹어보세요. 속에 불이 나세요. 여러분 1박 2일 못 잡니다. 얼마나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정의철 사님 졸으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졸은 거 아니고 감사해서 묵상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장에 와가지고 집회로 온 사람이 비틀거리면 어떡합니까? 내 속으로 저 사람을 어떡하나. 에?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근데 경찰이 쫙 오더니 그 사람들 추가 부채가 다 데리고 와버리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이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행패 부린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비틀거렸다 경찰이 데리고 와버린 거야. 왜냐면 내가 경찰 호텔에 불렀거든. 경찰서장, 방송국 사장, 그 시장, 그 다음에 뭐 이런 거기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내가 근사하게 식사 대접을 했거든 호텔에서. 그래서 이제 예, 그 경찰이 한국에 한번 왔는지 한국 태권도 기가 막히다 이거야. 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태권도 교관 보낼 테니까 경찰들 내가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호신술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겠다. 경찰 기분이 확 좋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에 걱정하지 마셔. 우리가 책임지고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용자하지 마셔. 그래가지고 에, 그 경찰이 비틀거리면 다 잡아가는 거야. 네 번째 역적 전쟁.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FBI에서 8명이 왔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공산당 나라니까 FBI에서 사람만 모이면 공산당은 두려워합니다.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진핑이 지금 중국에서 교회 다 해체시켜버리잖아요. 지금 교회 다 해체됐습니다. 심지어는 삼자교회까지 다 해체버려요. 교회 다 부숴버립니다. 그 삼자교회는 자기들이 허락한 교회잖아요.
허가도 내준 그 건물이잖아요. 전부 다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공원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 천지를 만드시나 운동하면서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한 우리 누굽니까? 찬양하는 에? 지용간 선교사가 우리 교회 파송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에? 전부 다 예. 공산당은 사람 모이는 걸 진짜 무서워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한다는 얘기를 듣고 FOB가 급하게 날아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나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예. 이거 걷다가 뭐 우리 집회 FBI에서 중단시키면 우리는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 FBI에 전화를 했어요. 그거 손대지 마. 그 집회 방해면 가만 안 둬 내가. 이렇게 전화가 누가 한지는 모르겠어. 박수로 영광 그를 그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날 밤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막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영상을 10분으로 제가 우리 김찬웅 한 사람들 편집을 해주라. 예, 너무 길게는 하지 말고 10분으로 편집을 해라. 채찍에 딱 때리면 살점이 확 떨어져 나오고 피가 튀기는 그런 영상이죠. 그래서 그날 전날 밤에 그 니더에게 이걸 틀을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더라고요. 목사님, 몽골 사람은 피가 땅에 떠는 걸 보면 흥분해 버립니다. 목사님, 이걸 틀은 거에 대해서 틀 수는 있지만 그 군중이 흥분해 버리면 경찰 수습 못합니다.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몽골 사람들 어떻게 대단한 사람인지. 이거 틀었다가는 이게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내가 만들어 온 거고 너도 기도해봐라. 너나 나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집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응? 그 두렵다고 안 하면 그 뭘 할 수 있겠느냐. 예.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밤새 그 기도했나 봐, 이 친구가. 나는 싸움 말이라고 기도를 못 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아침에 이제 나를 보더니 굿 모닝.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못 잤다. 그랬어요. 예. 목사님, 제가 밤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거 틀겠습니다. 주님이 지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예. 네가 안 튼다 해도 내가 틀라고 했다. 나하고 의형제를 맺었거든. 몽골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 바트볼트 목사하고 그다음 바트 나사라고 이 친구가 아주 몽골의 건물이에요. 너하고 의형제 하자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얼마나 올까 하고 이제 술 비틀거리는 사람들은 뭐 할 게 없으니까 와서 비틀거렸지. 한 장이 뭐 한 열댓 명 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이제 집회 시작이 되는데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박수로 영광 그르르르 할렐루야. 구름대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구름대. 우리서 사람이 몽골에 보면 초원이 넓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도시에 그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할머니하고 집 지키는 개새끼 빼놓고 다 왔다는 거야. 에? 한 2만 명의 인 도시에 그들이 추산해 한 1만 2천 명 정도 왔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을 수는 아니지만 그 도시에서는 그렇게 모인 적이 없죠. 몽골에 연예인들이 왔다고 하고 또 막 이러니까 한 번도 연예인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체벌함 같은 그런 몽골의 아버지 같은 연예인도 오고 막 소녀시대 같은 그런 예? 막 그 비키니 입고 그 공연하는 그런 그 아이돌 가수도 오고 막 다양한 가수들이 와. 이미자 같은 그런 가수 그때 당시에 그 국민 가수라는 사람도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이더라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재능 기부를 해주는 거죠. 돈을 주지는 않고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영상이 불이 쫙 꺼지고 영상이 쫙 나가는데 문제는 이때 예, 영상이 쫙 나가는데 막 비명 소리가 아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데 이게 뭔 소리냐? 봤더니 그 영상만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막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 막 나오는데 예. 그러면서 뭐라고 몽골 말로 막 소리를 질러 군중들이 저 통역이 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영상을 끄라고 그러는 거야. 안 끄면 가만 안 두겠다고 계속 외치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끄지 마 계속 틀어. 그래서 안 끄니까 막 돌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영상 무대 쪽으로 막 돌이. 우리가 낮에 그렇게 기도할 때 있는 돌 그때 알았으면 치웠지. 그런 거 날라올지 누가 알았나?
여섯 번째 영적 전쟁 돌이 날아오는 거야. 네. 영상이 다 끝났어. 계속 날아와 막 소리치고 와 비명 소리 들리고 막 이게 완전히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가 된 거야. 내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마세요. 그 몽골의 연예인들이 나를 막아. 목사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몽골 사람 모르십니까? 목사님 죽습니다. 나를 막아. 예, 네, 여러 사람이 나를 막는 거야. 비켜. 나는 여기 죽으러 왔어. 비켜.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하는 목사야. 그러니까 비켜줘. 비켜줘. 예. 네. 그 통역한테 갈 수 있냐? 갈 수 있대. 올라갔어. 돌이 막 날아오는 거야. 예. 네. 딱 서가지고 웃었습니다. 예. 네.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돌이 날아오는데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미소를 딱 스마일 코프스 아니면 제가 스마일 코프스 그리고 군중을 한번 훑어보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외치기 시작했는데 통역이 맞았습니다. 돌에 여자 자매인데 몽골에서 최고 통역을 잘하는 자매. 이분이 보통 깡이 아닙니다. 예, 자기 한국 선교사님이 자기를 길렀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잘 제자를 잘 시켰는지. 이 선교사님이 몽골을 선교하고 북한을 복음화하겠다고 북한 가가지고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몽골에서는 북한하고 저에게 무비자입니다. 몽골은 무비자예요. 북한하고는 아주 친한 나라예요. 몽골하고 북한은. 예.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한다고 갔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이 대장이야. 사모님이 그 통역 박인민 목사 와서 해달라는데 해줄까요 말까요? 사모님이 허락해야 해.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얼마나 강하게 잘 몰라. 근데 오케이, 이 나와 같이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돌까지 맞았단 말이야. 다행히 큰 돌은 아니었어요. 근데 까딱도 안 해, 자매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여러분 동양에서 저 콧대 높은 서양을 꺾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 본 경험이 아시아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조상 징기스칸은 그렇게 콧대 높은 그 사람들 지배해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는 I love Mongolia 내 티셔츠 한번 보세요. 내가 몽골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돌을 던집니까?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왔고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24시간 내가 집차를 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단 하나 당신의 나라가 과거의 징기스칸의 영광을 회복하기 싶어서 그 말 하니까요. 징기스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돌이 안 날아오더라고. 아주 잘한 지혜를 주셨어. 이래가지고 일곱 번째 영적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막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막 집회가 아주 너무나 은혜롭게 끝났어요. 아멘. 근데 끝나기 전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너 한참 거기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기 보세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이러는 거야. 뭘 봐? 그래서 누구 봤죠? 봤는데 경기장 밖에 억수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는 비가 안 오고 경기장 밖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 조명에 빛이 비치는데 나 기자로부터 놀랄 뻔했어. 이게 일곱 번째 역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왔고 이 코퍼스 목사는 기도로 끊임없이 돌파했더니 결국 그 집회가 성공한 것이 박수로 영광 그릴거리 할렐루야. 제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트 나사라는 그 친구가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흡속이라는 지역이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 번도 도전받아본 적이 없는 사단의 세력이 이 코뿔소 용사들의 타격을 받고 복음의 타격을 받고 중보기도의 그 사역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진이 확 무너져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씨를 뿌렸던 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려니 할렐루야. 제가 이 할렐루야는 특허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내가 특허낸 거야. 네, 저한테 허락받고 써야 돼, 이거는. 네. 여러분, 제가 그
그 지역 영적 전쟁을 한번 치러보고 나서 야 사탄은 그냥 땅을 내놓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끊임없는 방해, 하여튼 그 여러분의 남편이 여기 교회당에 와서 회개하며 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엎드러질 때까지 수많은 역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냐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게 육신의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예? 그 부부가 싸웠잖아요. 그 부부가 싸운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뒤에서 싸워라 싸워라 피하게 싸워라 작사를 내버려라. 그 두 사람 뒤에서 사주하는 영이 있는 거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 돌을 던져 저 새끼 대장합방을 부셔버려. 에? 그러면서 계속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의 영이 총동원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물론 천사를 총동원 시켰고 죽여 던져 죽여버려. 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FBI를 보내, 정사를 보내,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을 보내, 그리고 막 비구름을 보내, 막 다양한 영적전쟁, 차를 부셔버려. 에?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전쟁이 있으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도와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경기장 안에만 비가 안 오고 경기장 밖에만 비가 오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신다 이 말.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 위에 세운다고? 반석. 반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를 어떻게 원수가 무너뜨립니까? 아니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입니다. 마지막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이 권세는 창세기 보면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음부의 권세는 문이에요. 게이트예요. 게이트. 예? 음부의 권세가 부숴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 교회는 공격형 용사들이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방어형 용사들이 돼야 되는가? 절대로 성경은 공격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소리 하지 말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영적전쟁에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어적인 무장을 하되 의의 흉배 가슴에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싸우는 그때 검투사들은 칼을 날릴 때 반드시 심장을 향해 날리는 겁니다. 에? 심장을 꽂아. 에? 그래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팔이 날아가도 싸울 수 있잖아요. 이 팔이 날아가도 거창해서 뜯어버리고 다시 싸울 수 있잖아요. 외팔이로. 그러니까 심장을 내찌르는 거예요. 방패는 뭐냐? 심장을 막고 있는 거죠. 왼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치고 의의 흉배를 치고 예? 투구를 쓰고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 아멘이시죠? 진리의 허리띠. 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진하는 돌진하고 돌파하는 코뿔소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한 번도 공격받지 않는 원수의 세력들이 그 저항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 홉스골 집회를 한번 경험해 보면서 사단은 자기 자리를 쉽게 내주지는 않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이죠? 뱀과 정관을 밟는 에? 이 원수의 모든 권세를 부셔버리는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너희를 이길 자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여러분은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는 겁니까?
이것은 사단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고 눌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 이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아닙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우리에게 짓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단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사단을 묵상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를 묵상하라.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자가 일찍 일어나서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을 에워싸는 그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아람 군대죠.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이게 샤시맘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 내 주여 이러면 안 돼요. 아, 내 주여 이러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거예요. 왜 그가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했습니까? 적들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그 뒤에 장 6장 16절 보니까 대답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뭐하니라? 박수로 영광. 그르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50명도 안 되는 대원들이 가서 싸우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데 눈에 보면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볼 수 있고 그 사안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이걸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예?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심해 내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여러분 그 엘리사를 뭐 했더라? 이 말씀을 보세요. 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열어줬어요. 열었더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불만과 불병거가 저 성 밑에 에워싸고 있는 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사단을 묵상하지 마라. 여러분 눈에 보는 현실의 세계에 주눅들지 마라. 그것을 돕고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을 보라 그 말입니다. 깨닫는 박수령관 그르그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이 말씀을 천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배도한 일이 있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 배도하고 있습니다. WCC 종교다원주의 등 동성애 이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지구상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간악한 이념 사상입니다. 에? 여러분 공산주의의 영을 예수님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것들은 성경체 하나를 용납을 안 합니다. 이것들은 교회 십자가 하나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의 석학 교수가 여기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서 대한항공으로 날아오니까 여기 김포공항에 서는 거예요. 인천을 안 가고 날아오는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한국의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는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들이 막 분지기 움직이고 불이 켜지고 예, 커튼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그 유리창 그 커튼도 있죠. 플라스틱 커튼도 올리고 할 때 보는데 너무나 한 번도 못 본 경경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빨간 십자가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저게 뭐냐? 저게 한국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건물들이고 교회다. 그럼 저기서 뭘 하느냐?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매일 모여서 기도한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가 없다. 저렇게 많은 건물에서 매일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정신교육을 받고 영적인 지도를 받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일본이 이기냐 이거야. 어디 일본에서 오셨나 어떻게 좀. 여기 일본 속에서 두 명 앉아있는데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기쁘시는 나라입니다. 제가 내일 이제 오늘 설교하고 내일 모레 아침에 일찍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게 하셨습니다. 박 목사에게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제가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야. 너 왜 우냐? 주님 내가 아프리카를 주님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말 돕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시대는 변하지만 역사는 달라지지만 역사의 주역들도 변하며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시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가라.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마지막 내가 곧 올 때가 됐는데 너는 내가 제 이름을 네가 준비해 줘야 된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가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루카바베스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너희가 찬송할 때 너희가 내 얼굴을 보리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도바울은 대산일과 후서 2장을 통해서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데 어떤 한민족 동쪽 끝에서 한민족이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그 이사야의 약속을 사도바울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 민족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어날지어다. 한국교는 일어나 열방을 선교할지어다. 예수의 세례를 준비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를 위해 할렐루야.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밝히 보여주면서 너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서 시험의 때를 면하여 준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가 뭐니까 한란의 때를 면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쳐도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리면 성경이 열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될 말씀인데 오늘 밤에 제가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야 되겠어? 안 나오셔야 되겠어? 목사님 저는 누워서 이불에서 유튜브 볼게요. 그러셔도 돼? 예. 그렇지만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요 진짜 성경을 아는 기쁨 아세요? 꿀송이처럼 달려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됐는데 그 독방에서 24장 감시라는데 그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부탁을 했대요. 성경을 나한테 좀 넣어달라. 영어 성경을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안 넣어더니 우리 상부에 어떻게 허락이 됐는지 성경책을 주더래.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로 살고 그렇게 대형교회를 이끌고 그렇게 많은 일을 그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을 150번 왔다 갔다 했대. 그 자기가 북한에 기부한 그 액수를 한산해봤더니 500억이 넘더래. 그렇게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의 고아들 고난의 행군 때 그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최고 존엄을 못 오겠다고 미국에서 한마디 했는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어버려. 온갖 고문을 하고 막 이랬대. 그런데 안 죽고 살았는데 그거를 성경책을 넣어주더래요. 북한에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안 넣어주는데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몸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 읽는데 그게 꿀송이 같더래. 꿀송이. 세상에 지금까지 이렇게 꿀처럼 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1년 정도면 다 죽어나가네. 그 교화소에 그 정치범들이나 기독교인들을 가두는 그런 그 교화소는 특별한 교화소입니다.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1년 안에 다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살았느냐?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좌절하고 고통스러운데 말씀을 읽으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뭐냐? 마귀의 전략은 예?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지옥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그 뭐죠? 동관계 하지 마라 그랬죠? 이거는 맨날 할 수도 없고 이거. 교회 안에서 동관계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동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돈 빌려줬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사단은 전문이거든. 어? 저놈들이 거래를 했네? 그러면 반드시 틈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셔버려갖고 관계를 부셔. 관계가 부서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내 저놈 새끼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래버립니다. 이제. 믿음까지 던져버려. 마귀의 그 전문이 마귀의 전문.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미 했으면 빨리 갖고 끝내버려. 그리고 빌려줬으면 에? 아이고 그냥 주님이 에. 내가 안 받을 거 생각하고 줘야지 그거는. 에? 안 그러면 절대로 주지 말고. 아멘 좀 해요. 왜냐면 이게요 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니까. 당신이 빌려줘가지고 당신이 빌려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니까. 아니 나는 괜찮아 그냥 줬어. 나는 줬으니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미안해서 교회 안 나오고 믿음부터 떠나버린다니까. 교인들끼리 관계가 좀 서먹해졌어요. 이거는 누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이건 마귀 역사다. 틈 주지 말자. 사랑으로 품어버리라 이 말이요. 그냥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는 순간부터 마귀가 그 전문이라니까. 이건 따져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사랑으로 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다 끊어 안아버리라고. 그리고 나서 어? 나서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분열의 영이 떠나갑니다. 떠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섭섭했지? 야 이거 진짜 이 마귀 새끼가 그랬구나. 이거 틀림없이는 알 거예요. 부부간에 분방하지 마세요. 에? 내가 이거 가끔씩 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여기 지금 세 부부가 지금 분방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나눠서 자지 말라고. 옛날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 새끼들까지 같이 자가지고 몰래 몰래 부부가 사랑했는데. 근데 애를 어떻게 많이 낳는지 몰라. 그죠? 단칸방에서도. 그런데 이제는 방이 여러 개 생겨갖고 곤란해. 이제는 조금만 신랑이 뭐라고 하면 성질이 픽! 그래갖고 부인이 베개 가지고 나가버려. 그러면 그 다음날 들어와야지. 10년이라도 안 들어와. 나한테 신고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신고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분방하지 말라고 했죠. 이유가 뭐냐?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합의상 얼마 동안 합의해야 돼.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에도 이건 조그마한 영적전쟁. 이것 정도 못 이기면 어떻게 그 큰 전쟁을 이깁니까? 부부간의 영적전쟁까지 믿음으로 이겨버려. 사랑으로 품어버려. 여보 내가 사랑해. 내가 당신 잘못하면 안 따질 거야. 사랑해.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나 좀 용서해줘. 확 끌어버려. 그러면 되잖아. 네가 바람 폈어? 나도 필 거야. 맞바람? 그러지 마. 그냥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럼 나중에 나이 들면 구박을 좀 해. 아이고 힘도 좋았지? 이러면서 막. 괜찮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사랑으로 품어. 사랑으로 품어. 사랑으로 품으면 다 이기는 거야. 사단이
이것들이 다 찢어서 발겨보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사랑으로 품어버리네. 아이고 열받아 도망가 버려. 그러면 진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짜가 아니야, 연극도 아니야, 진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돼. 그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나누려고 했기 때문이야. 아멘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 박수 박수. 이야 진짜 이렇게 잘 가르칠 수가 없다. 그죠? 그죠? 제가 여러분 종말론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알면요 이단에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빠지려 빠질 수가 없는 게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이니까. 이단들은 교묘한 거 아리송해 어제 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리송해, 목사님 설교 아리송해 버리면 이단으로 빠진다고. 근데 너무나 확실하게 설교를 하면 이건 이건데 저렇게 얘기하지? 이단한테 안 빠져요. 내가 보니까 이거 진짜 이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주면 이걸 알면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지겠더라고. 예,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단에 빠질 염려는 없어. 혹시 여기 신천지 주석군 오셨어? 회개하고 밥 맛있게 먹고 가. 그러지 말고 진짜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려고 그래? 예? 네? 지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천지 트레이 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쩌다가 신천지도 트레이 봐요. 오늘 여기 오셨네. 처음 보는 사람이 오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 듣다가 텔레비전 듣다가 견디기가 힘들었대. 예. 내가 안 오면 아무 일도 안 되겠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대. 그래서 달려왔대 오늘 이 정부에서. 박수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제 설교를, 예? 전국에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오는데, 여러분 그 뭐 경상도 거기서 오잖아요. 막,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 차 끌고 온다니까. 예? 아니 텔레비 그 많은 훌륭한 목사를 설교했는데 왜 그렇게 오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살리는 말씀이라 이 말이야. 예. 설교를 너무 오래 하면 은혜가 안 돼. 여기서 끝낼게. 예. 여러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10장인데 2장밖에 안 했어요. 오늘 내 10장 다 해버리면 집에들 집에 못 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2탄 할게.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싸움과 여러분의 지금 고난, 질병, 에? 뭐 이런 저주. 여러분 의사들이 나한테 안수받으러 오잖아요. 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됩니까? 예? 오늘도 뭐 안수받으면 다 고침 받습니다. 왜냐면 영적으로 그 뿌리가 뭐냐, 나무가 시들시들해. 아이고 나무 이파리가 오르기 시들하냐, 거기다가 영양제로죠? 아닙니다.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시들거리는 거는 육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이게, 이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나라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볼 때, 예?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지금 사건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눈을 열어 그 말입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가 저의 기도요. 부부싸움 하지 마. 화해. 오늘 밤에 베개 들고 들어가. 어쩐 일이여, 우리 목사님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왔어. 그리고 같이 작업 뽀뽀하고 좀 살아.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래. 주님이 그 뽀뽀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때는 잠시 나가 계셔. 그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해라 난 나간다 나가 계신다니까. 네, 기도합시다. 네. 우리 시간에 무슨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